에서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관련된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악성 소문에 엄중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것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12일 저축은행 두 곳에서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으니 잔액을 모두 인출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유포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제약사가 주도한 임상시험 등록 건수에서 우리나라가 국가별 점유율 기준 세계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관련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와 남부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에 충청 북부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3년) 전 이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검사 시절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던 특수 활동비를 몇 달간 모아서 개인 빚 갚는 데 썼다는 그런 뉴스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취재 기자였던 제가 아니 특수 활동비 그런 데 써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검찰과 국정원 등이 쓰는 이 특수 활동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데다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이거 증빙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회식 때 부하 검사들에게 이 특수활동비로 돈 봉투 돌렸다는 뉴스도 때되면 늘 한 번씩 나옵니다. 특수활동비 국민 세금입니다. 어디다 썼는지 공개하는 게 공정과 상식입니다. 4년 전 한 시민단체가 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거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공개를 요구하는 노조의 회계 장부도 국민의 세금이 지원된 부분은 내역을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뭐 저 같은 기자들도 취재 활동비 어디다 또 얼마 썼는지 당연히 증빙 자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밝히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뻔합니다. 구린데 썼기 때문일 겁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오늘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한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가 10년 만에 내놓은 새 책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하루에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마늘에서 초콜릿까지 18가지 재료로 요리한 경제 이야기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이름하고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얽히고 설킨 국제정세는 이분이 가장 잘 압니다. 지구본연구소 최준영 박사의 세계경제 리포트. 네, 산유국들의 감산 발표가 있었죠. 국제유가 지금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석유 감산이 국제적인 산업과 경제 또 패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지난 2일에 그 산유국들이 기습적으로 원유 감산 조치 발표했잖아요. 네네. 뭐 감산 양도 꽤 컸는데 국제 유가 지금 80달러 넘어섰습니다. 82달러인가 제가 보고 왔는데. 네. 이거 100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설마 100달러까지 가지야 않겠죠. 예, 뭐 100달러를 넘어갈 거다라는 예상도 있는데 예. 어쨌거나 감산 발표 전에는 이제 예. 뭐 3월 달까지는 3월 달 중순에 보면은 한 66달러까지 내려가 있다가 예. 지금 83달러 정도까지 예. 찍고 조금 내려와서 82달러 정도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 30% 정도 오른 거죠. 보면 짧은 예. 기간 사이에. 예. 그래서 산유국의 감산이 이제 국제 유가를 끌어올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100달러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예. 의외로 지금 올라가는 속도는 사실 빠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우디나 이제 러시아나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줄이겠다라고 예. 했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지금 이제 증산을 지금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예상했던 만큼 그렇게 예. 임팩트는 크지 않습니다. 뭐 이를테면 나이지리아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예. 이런 예. 나라들이
이제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자관 증산을 해가면서 예. 사우디가 이제 감산한 만큼의 몫을 상당 부분 지금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보면 심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오페크 플러스 러시아까지 합친 오페크 플러스 이 산유국들이 네. 단체적으로 이제 합의해서 자 우리 다 같이 어느 정도 양을 감산하자 이렇게 합의해서 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자발적 감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난 얼마 줄래? 나도 얼마 줄래? 연달아 이제 네.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체가 줄이는 효과를 그렇죠. 이제 낸 거죠. 보면은 미국이 이번에 그래서 그 감산이 지금 왜냐하면 석유가 다시 또 감산하고 그럼 석유값이 올라가면은 네. 인플레 겨우 잡히고 있는데 그것 다시 또 들썩일 수 있으니까는 미국이 좀 엄포를 놓긴 놨더라고요. 예. 그거 합의하면은 예. 국제적으로 그거 이제 그 담합 뭐 이런 거다 해갖고 제재하겠다 네. 뭐 이렇게 하니까는 아 우리 그 담합하는 게 아니고 각 나라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감산하는 거다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맞습니다. 이탈이 좀 생기는 거군요. 예, 원래 정식으로 회의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예. 이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압력이라든지 예.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기습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예. 했던 건데. 예. 그게 또 나름대로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죠. 아.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어쨌거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그래도 많이 잡힐 것 같다라는 이제 인상들이 많이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난 3월 달 같은 경우 CPI 미국 CPI 같은 경우가 이제 5% 수가. 예, 예, 그러니까 22개월 만에 최저치로 이제 내려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9개월 연속으로 지금 이제 어떻든간에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과연 이게 확 잡힐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또 의문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으면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확 떨어지지가 않고 예. 뭔가 틈새만 보이면 다시 오를 그런 예. 조짐이 항상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만 주어지면 그걸 핑계로 다시 물가가 튀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이제 걱정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그 감산이 그렇게 뭐 아까 스티키한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갖다 다시 팡하고 튀어 오르게 할 만한 그런 동력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는 그렇죠. 않은데 어떻든 간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아 5%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다음 달 되면은 뭐 4% 연말 예. 되면은 이제 목표치 한 2%까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5%라는 것도 중앙은행이 보통 목표로 내세우는 2%보다 예. 두 배 이상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2%가 목표니까. 네. 2%가 목표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낮춰지긴 했는데 어떻든 간에 계속 뭐 한 4%에서 5% 수준으로 이게 되면 이게 안정이라고 봐야 되느냐. 예. 2%까지 가려면 아직 길이 멀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예 인플레이션을 이제 4% 정도를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잡기가 힘드니까 그런 궁색한 변명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미국도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석유 가격도 올라가면은 인플레가 시작된 것도 원인 중에 하나가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석유 가격이었으니까 그. 좀 석유 가격을 중동이 좀 알아서 좀 협조 좀 해주면 좋겠는데 네. 산유국들이 왜 갑자기 지금 감산을 얼마 전에 감산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지금 추가 감산을 한 거잖아요. 네네. 왜 이걸 꺼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유국들이 감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석유 가격을 떠받치는 게 예. 이제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월 중순에 66달러까지 예. 내려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산유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년 연초에 이제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보통 예. 올해 뭐 80달러, 90달러 예.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국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 지금 이게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낮아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산유국 특히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올해 유가가 괜찮겠다.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절한 뭐 80달러나 90달러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고 예. 믿었던 게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전략 비축유를 엄청 이제 뽑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네. 그럼 이걸 채워놔야 돼요. 예. 예. 아. 그래서 사우디가 기대했을 때는 60달러 정도 선으로 떨어지면 예. 미국이 이제 이 전략 비축유를 다시 보충하는 예. 작업에 들어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올라가지고 이제 한 80달러나 90달러 정도 수준에서 예. 어느 정도 매듭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 생각했는데 미국이 전혀 그러한 그 의도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미국이 사우디를 이렇게 저유가로 오히려 몰아넣으면서 또 공격에 빠뜨리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이제 지금 전비 마련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지금 G7이라는 곳에서 상한선을 설정해놨는데 그렇죠. 예,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더 곤란해진 상황이 되겠다라고 예.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제 두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게 합의를 이제 도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오PEC 플러스에서 전체 그 산유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거든요. 사우디, 예. 사우디랑 예. 이제 러시아 두 나라만 합해도 오PEC 예. 플러스 전체 생산량이 절반이니까 예. 두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이걸 떠받쳐야 될 명확한 이제 명분이 이제 생겼던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저유가가 좀 더 내려갔을 때 더 싼 예. 가격으로 이제 이거 전략 비축유를 채워놓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예.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 같으면 좀 기다려주고 참을 수도 있었겠지만 최근에 사우디는 달라졌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이제 행동에 옮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전략 비축유를 한 절반 정도 지금 다 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 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풀었습니다. 보면. 다시 이제 그 채워 넣어야 되는데 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정도 60달러 선까지 내려갔으면 좀 사줘서 채워 넣어야지 왜 안 채우냐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안 채웠다 이거죠.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반발 카드를 꺼낸 거라. 예, 그래서 그 미국도 아.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채우겠다라고 예. 이제 발표를 이제 했죠. 그러니까 뭐 아. 구체적으로 어떤 양을 얼마만큼 채울지는 알 수 없으나 예. 이제 다시 채워 넣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 의도가 이제 일정 부분은 뭐 예. 작용을 했다. 예.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60달러 되었을 때 채워 넣었으면 좀 싼 값에 채워 넣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렇죠. 7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 서로 이제 머리 싸움을 하는 거죠. 아. 이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번에 감산하고 미국이 이렇게 압박하고 뭐 그 사우디나 러시아가 석유 생산량을 줄이고 이런 게 근본적인 목적은 달러다. 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중국도 그러니까 여기 좀 그 개입돼 있고.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 그 당사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사우디 눈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예. 이제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우디 눈으로. 예. 그러니까 사우디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와 미국이 그동안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던 것은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이제 소련, 냉전 시절에는 소련이라는 예. 적이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 했는데 그다음에는 또 이란이라는 이제 적이 나타났던.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2000년대 이후에 미국은 이제 셰일 혁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사우디로부터 이제 빠이빠이 하고 자기가 갈 길을 이제 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의 안보를 지켜주는 나라이자 예. 한편으로 보면 가장 큰 고객이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서로가 이제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협력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그 2000년대 이후로 이제 미국이 사우디로부터 수입하는 석유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루에 한 150만 배럴 정도를 사우디에서 수입을 했는데 지금은 뭐 하루에 한 20만 배럴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든 상태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최대의 어떻게 보면은 고객 자리에서 이미 물러난 지가 한참입니다. 보면은 줄어든 이유는 뭐 셰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볼륨으로 보면 예. 이제 수입량하고 수출량하고 맞춰 보면은 사실은 수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뭐 밸런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 지리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 수입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현재 최대 고객이 누구냐?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 예, 그러니까 최대 그 앞으로 미래 사회 미래에서 봤을 때 사우디가 예. 사우디가 갈 길은 결국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예.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전 세계에서 주요한 소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예. 하는 패턴은 사우디로부터 거래를 돌려고 하는 거죠. 사우디에서 예. 원유를 안 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로 이제 예.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탈탄소라는 명분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급격히 취소 예. 바꾸고 있다 보니까. 예.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고객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고객을 억지로 잡을 거냐 아니면 새롭게 부상한 새로운 고객을 우리가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네. 계속 갈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새로운 고객과 함께 이제 가는 길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중국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 90년대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이 이제 사우디에서 수입하는 액은 이제 사실 90년대 5억 달러에서 예. 이제 작년 같은 2021년 같은 경우는 한 870억 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중국과 이 사우디의 관계는 되게 묘한 게 중국 그러니까 사우디가 1990년대 중반서부터 중국의 무기를 삽니다.
대표적인 사우디가 예, 뭐 다연장 로켓이라든지 아니면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원래 사우디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는 거죠. 미국이 책임지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우디가 그런 공격적인 뭐 장거리 타격 육상 능력을 보유하는 거를 별로 원치 않으니까 그렇지. 안 줬던 거예요. 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돈 주면 얼마든지 주겠다. 그렇지. 예.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공급된 중국 무기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우디 기대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 그럽니다. 예. 어, 그냥 받아놓고 창고에 그냥 집어넣었다고 하지만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 그때서부터 뭔가 이제 미래의 고객을 이제 관리를 이제 해왔던 것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이제 페트로 달러를 겨냥한 이제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뭐 일각에서 이야기는 있지만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한테 대한 위기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사우디가 이렇게 끈끈한 동맹이 됐던 것들은 사우디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라는 그렇죠. 루즈벨트 네. 대통령 시절 때부터였던 공약 사항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미국이 과연 관심이 있나? 라는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할 사건들이 몇 번 있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잊어버리셨겠지만 지난 2019년 9월 달에 이제 그 정확한 주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예멘의 반군인지 아니면 이란이 직접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사우디의 석유 시설이 이제 무인기 공격을 당해 가지고 큰 피해를 받은 바가 예.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전략적 시설에 대한 타격이 왔으면 예. 평소 같으면 미국이 나서서 예. 누가 원인인지를 밝히고 거기에 예. 대해서 적절한 뭐 직접적인 보복에 나서주든지 예. 아니면 사우디한테 너희가 보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예.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네. 그때 맞아. 그때 막 불타고 그런 그 화면 나왔었는데. 예. 그러니까 사우디는 이제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서 이게 이제 무인기 잔해를 하고 이게 예. 어디서 왔다 막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사우디 판단이 대충 맞는 것 같아. 예. 정도의 멘트만 날리고 예. 뭐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그닥 나서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정말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게 첫 번째 예.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래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2023년 앞으로 한 7, 8년 정도의 한 향후 10년 정도는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 석유 시대가 정말 본격적으로 막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미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예.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사우디가 사실 추진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이제 신도시, 네옴시티, 네옴시티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생산, 재생에너지 예. 투자, 그다음에 뭐 제다에 대한 어떤 대규모 이제 중동의 산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는데 엄청난 예.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사우디가 왜 그거를 추진할까요? 사우디가 생각했을 때 예. 점점 세계의 석유 수요는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또 그러면 그때 맞춰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고 그러면 일정 가격을 유지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의 파트너가 돼줄 이제 예.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미국, 유럽보다는 어떻든 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사우디의 원유를 필요로 하는 이제 중국이 훨씬 더 예. 효과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네옴시티네 그 사우디가 의욕적으로 출연 지금이 이제 마지막 골든 타임이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 내 최대로 그야말로 돈을 석유 팔아서 돈을 벌어서 그렇습니다. 미래를 사우디의 미래를 이제 준비할 계획인데 예. 유가가 떨어지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섭섭한 감정이 예. 당연히 있었을 테고 그러면은. 사우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계속 해보면은 사우디는 그럼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그럼 한 겁니까? 그렇기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면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이제 MBS 이제 사우디의 실질적인 통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섭섭함과 예. 어떻게 보면은 이 푸대접에 대한 예. 이제 원한이 되게 이제 강합니다. 그런데 예. 사실은 사우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MBS가 그 확고부동한 예. 이제 통치력을 확보하고 있느냐라고 예. 보면 또 그렇게 보기엔 또 애매한 면들이 있거든요. MBS는 빈살만 예, 왕세자. 예, 왕세자죠. 예. 예. 그러니까 수많은 또 왕자들 그룹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이 그룹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빈살만과는 반대 방향으로 예. 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 보면은 미국과의 관계를 물밑에서는 또 나름대로 챙겨가면서 예. 뭔가 틈만 보이면 또 흔들 준비를 또 하고 있겠죠. 보면은 예. 예. 그런 이제 복잡한 이제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중동 문제에 대해서 좀 손을 떼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여러 번 비쳤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게 진짜 떼고 싶은 걸까? 그 미국이 중동에서
손을 떼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와 이익이 거기 걸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당장 사실 미국이 왜 중동 문제에 이제 플레이어로 들어왔나를 생각해 보면 석유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실수를 했다라는 거는 그동안에는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 그다음에 이제 걸프전을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항상 미국은 밖에서 이제 조정을 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이해를 이제 투사를 해왔는데 9.11 이후 특히 이제 이라크전을 벌이면서 직접적인 플레이어로 이제 그렇죠. 중동에서 큰 발을 들여놨는데 대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을 떼고 싶은 거죠. 보면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얻을 게 과연 뭐가 있느냐. 머리만 아프고. 돈도 너무 많고. 머리만 아프고. 그리고 사실 중동의 석유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핵심적인 이해관계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미국 혼자만 생각해 봤을 때 보면은. 그런데 그 중동의 석유가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달러가 걸려 있잖아요. 네네. 어쨌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고 전 세계가 달러에 목을 매는 이유는 석유를 살 때 달러로만 결제하게 하는 네네. 그 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예. 지금 중국도 뭐 중국 위안화로도 지금 결제한다고 사우디가 그렇게 실제로 몇몇 네,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제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달러를 갖다 이렇게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리가 깨지는 건데 네. 미국 입장에서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넘어갈 수는 없죠. 넘어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사우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달래고 또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현재 지금 2023년 이제 바라보면 전 세계로 바라봤을 때 보면 되게 묘한 구도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입을 했는데 그 개입 상대들이 다 뭉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룹을 지금 이루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어떨 때는 이란에 대해서, 어떨 때는 러시아에 대해서, 어떨 때는 사우디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가시도친 발언을 하거나 뭐 무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위아더 월드를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약간 고립되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다 미국을 중심으로 우산 밑에 딱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중국에 가서 그다음에 슐츠 총리 독일 총리도 뭔가 중국에 대해서 혼자 가는 것도는 경제 사절단을 다 이끌고 가서 또 하나씩 또 얻어 가더라고요. 또 중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슬금슬금 이제 약간 우산 밖으로 이제 나가서 괜찮나 이렇게 한번 손 내밀어 보는 듯한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좀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이제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중국과 최대 이제 교류를 하고 앞으로 협력을 한다면 일정 부분 뭐 사우디 통화로 저기 중국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서로가 이제 주고받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정말 다른 이야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자국 통화로 이제 거래를 한다라는 것들은 내가 제일 최대 큰 고객이 됐을 때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전 세계가 그러면 위안화 중심으로 돌아갈 거냐라고 봤을 때 기축 통화라는 것들은 그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가 자국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고 그렇죠.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어떻게 보면 무역 부문에 있어서는 대규모 적자를 이제 감내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게 기축 통화 국가의 운명인데 중국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라든지 이제 뭐 사우디라든지 일정 포션은 이제 뭐 위안화도 좋고 뭐 유로도 좋고 다른 통화에 대해서 이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자기들을 계속 밀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대안을 찾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힘싸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위안화의 어떤 석유 결제는 일정 부분까지는 이제 늘어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게 달러 패권을 전체적으로 이제 위협하는 수준까지 과연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보면 달러 패권이라는 게 석유라는 거 하나 때문에 지금 존속하는 거냐라고 보면은 그렇고는 아니거든요. 보면은 강한 고리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몇십 배 큰 이제 금융이라는 글로벌 금융이라는 체제 하에서의 어떤 지배력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막 결정적인 달러가 위기가 온다라고 보면 그거는 좀 이제 과잉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크게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근데 분명히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제 달러
보니까 전체에 대해서 그 전까지 100%였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포션을 낮추면서 여러 가지 자국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패턴들의 행동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위안화가 중국이 물론 그러니까 달러에 멍든 그 상처가 많아갖고서는 그 맺힌 한이 많아서 그래서 달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힘이 약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위안화를 갖다 자꾸 국제화를 시키려고 그 노력은 하지만은 물론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는 첫 번째 기축통화가 된다는 거는 뭐 이거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 그게 또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아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또 전 세계 입장에서도 지금 거의 절대적인 그 통화가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 네. 나머지 통화들이야 뭐 사실 뭐 그냥 우소마발격이고 만약에 중국 위안화가 상당 부분을 달러와 같은 그러니까 다자 통화 체제로 간다면은 네. 그러니까 달러만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절대적인 기축통화가 아니고 중국 위안화가 상당 부분을 지금 몇 퍼센트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10% 20% 정도를 갖다가 20% 30%를 위안화가 만약에 이렇게 점유한다면은 네. 그게 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그리고 전 세계 그 경제적인 금융 입장에서 긍정적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달러 유일 체제로 가는 게 긍정적일까요? 사실 플레이어 고민할 게 많아질수록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전체 시스템 자체가.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압도적인 힘을 가지면 그 예. 하나만 바라보고 거기에 동향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되는데 예. 비슷한 존재들이 두 개가 된다라고 예.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고차방정식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전 세계에서 무역 규모,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세계 2위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예. 3위가 이제 일본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각국의 이제 통화 보유라든지 뭐 이제 외환 보유 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보면 예. 뭐 엔화 수준보다 한참 밑에가 지금 위안화지 않습니까? 보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엔화 수준까지의 어떤 그 영향력 확대는 예. 결국은 당연하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 저는 이제 보여져요. 보면은 예. 예.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도 보면 달러가 약세면 이제 뭐 엔화가 좀 강세고 뭐 이런 정도의 흐름 속 정도까지는 예. 이제 아마 서로가 용인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거 시작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석유 구매라든지 예. 이런 쪽에서 좀 확대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거를 훌쩍 뛰어넘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등비등한 세력이 두 개가 되는 것까지는 아직 갈 예.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 보면은 예. 그렇군요. 그 중동에 그리고 뭐 사우디가 계속 나왔으니까 중동이 지금 그 사실 해빙무드로 지금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네. 사우디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옛날에 그렇게 철석 같은 거였는데 약간 좀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이란하고 또 국교를 정상화하는데 합의를 했어요. 네, 상당히 기습적이었죠. 이란하고는 원래 중동의 맹주, 서로 앙숙간, 네네. 시아파와 순위파 네. 합쳐질 수 없는 사이잖아요. 예, 예. 왜 갑자기 화해를 한 건가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었고요. 일단 네. 사우디 입장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해보면. 네. 사우디는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그 예멘 내전이라든지 예. 이런 곳에서 시아파와 이제 맞서기 위한 예. 어떻게 보면 순위파의 대장 노릇을 하려고 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사우디는 매일 전비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나름대로 그냥 공중에 흩뿌리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빈살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그치. 되고 국민들한테 예. 결과물을 보여줘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더 이상 무익하고 그렇다고 뭐 승기를 잡은 것도 아닌 이런 전쟁을 이제 빨리 마무리를 어떻든 간에 지어야 될 입장인 거죠. 예. 이란 역시 어떻게 보면은 자국 내에서 계속 시위가 벌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예. 면이 있을 때 내부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한 또 다급한 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하고 이제 회복을 했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어떻든 간에 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급한 불을 서로 좀 끄고 예. 이제 자국의 어떤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될 그러한 입장이 사실 2021년 정도부터 계속 예. 노출이 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는 이라크가 중재를 해서 실무자 회의가 여러 번 있었어요. 양국이 이제 바그다드에 모여가지고 예. 서로 이제 카드를 꺼내놓고 예. 입장 조율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이라크가 이제 내부 선거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어려워지고 뭐 이럴 때는 다시 또 오만이 나서가지고 예. 그런 중재를 또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상당 부분 양국이 이제 관계 개선 어떻게 보면 정상화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좀 동의를 했는데 예. 문제는 두 나라 다 맹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뭐 이라크 사이즈도 좀 애매한데 오만 같은 나라가 중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합의를 한다. 이건 모양새가 좀 빠지는 일이고 예.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양국 다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적절한 중개자가 필요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양국을 중재를 시켜 가지고 이제 합의 화해를 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이란과 이제 사우디는 상당 부분 예,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합의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예. 이거를 적절하게 포장해줄 어떻게 보면 명분 있는 뭔가 존재가 필요했던 예. 거죠. 그 존재로서 중국이란 존재는 뭐 이란 또는 사우디 예. 모두 나쁘지 않은. 예. 그리고 중국 역시도 그러한 모양새를 맞추는 데 대해서 전혀 뭐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놀라운 이제 모습이 연출이 된 거죠. 보면은. 중국이 그러니까 중재자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이제 양국이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 같은 두 쪽이 이제 합의를 봤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국이 탁월한 중재 능력을 발휘하고 네.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거꾸로 오히려 이란과 사우디가 중국을 선택했다. 예. 그러니까 합의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네. 누군가 그 물꼬를 터주고 그걸 통해서 양국의 우리 입장이 상당히 되게 다양하구나. 너희들 우리를 그렇게 쉽게 보지 마. 1차원적으로 보지 마. 예. 라는 시그널을 뭔가 보내주고 싶었는데 그 대상으로 보면은 제일 적절한 대상이 중국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둘 사이가 가까워지는 걸 네. 미국은 탐탁하게 생각합니까? 탐탁하지 않게 생각합니까? 일단 미국은 이제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이제 예멘 전쟁 종식과 중동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서 예. 이루어지는 모든 노력은 우리는 환영한다. 예. 이웃끼리 잘 지내면 좋지 않냐라는 예. 원론적인 태도를 이제 보였지만 예. 사실은 상당히 마음이 이제 복잡한 거죠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란과 사우디 이 그 화해 과정에서 제일 큰 패배자는 이제 미국이라고 이제 볼 예.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양국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중국 포위를 위해서 예. 전선을 막 점점 이제 굳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서태평양 예. 지역서부터 그렇죠. 뭐 인도를 끌어들이고 예. 뭐 여러 가지를 쭉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거기에 이제 한 전선이 이제 무너진 꼴이 된 거죠 보면은. 이란과 중국은 원래 돈독했었죠 사이가. 그렇습니다. 예. 뭐 이란과 중국은 되게 돈독했고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이란이 상당히 거기에 충격을 받고. 어떻게 보면 좀 삐졌다. 이란이? 예. 왜냐하면 둘도 없는 맹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란과 큰 협의 없이 이제 사우디를 국빈 방문했고 예. 거기서 어마어마한 뭐 전략적 동반자 그렇지. 관계를 예. 비롯한 뭐 아주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섭섭함을 표현을 했어요. 보면은.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관계를 이제 또 한번 만들어내면서 그 대중국 포위망이라는 것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예. 큰 타격을 받은 거죠. 서쪽 전선에서 중동이라는 예. 지역에서 예. 한쪽 축이 이제 무너진 듯한 입장이 돼버리니까 예. 이거를 또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예. 어떤 관계를 보여야 되나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중동의 이제 여러 국가들은 아주 복잡한 플레이를 전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는 시리아의 이제 복귀입니다. 시리아. 예. 시리아도 원래 그 사우디와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당연히 안 좋았죠. 옛날엔 좋았어. 아랍연맹으로 같이 좋았는데. 같이 좋았는데 그 내전 벌어지고 예. 뭐 어떻든 간에 국제적으로 봤을 때 시리아의 그 지금 대통령이 한 여러 가지 아사드 대통령이 한 여러 행태는 예. 단 하나도 용납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지금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이제 복귀할 예정이거든요. 예, 사우디도 다 박수 쳐주면서. 예. 근데 그 내전으로 수많은 학살을 했고 대량 살상 무기를 예. 사용을 했고 수백만의 난민을 이제 밀어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페널티라든지 뭐 레짐 교체라든지 뭐 어떤 페널티도 없이 그냥 뻔뻔하게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가장 맹렬하게 반대를 하고 예. 비난을 퍼붓는 나라가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예. 카타르는 왜 그렇죠? 카타르는 어떻든 간에 이제 이거는 도리적 옳지 않다. 즉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미국이 하고 싶은 말을 예.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미국이 하고 싶은 말을 예. 사우디와 시리아가 가까워지는 거 옳지 않은데 왜 서로 친하게 지내라고 그러냐. 예. 너희들 제정신이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예. 하는 말을 근데 미국이 지금 그 말까지 하면 이제 정말 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속을 읽고 그 말을 대신해 주는 나라가 지금은 또 카타르예요.
카타르는 나라는 작지만 알자지라 같은 그렇지. 이제 네. 영향력 있는 언론기관 그다음 네. 얼마 전에 또 월드컵을 또 성공적으로 잘 치렀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되게 위상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유럽이나 미국이 해줘야 될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대신해주면서 지금 미국과 유럽의 그 국가들로부터는 정말 격찬을 받고 있어요. 정말 이 제정신 있는 예 아주 똑바른 생각을 하는 국가가 하나 있다. 예. 예. 그러면 카타르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대국들끼리 이란이랑 사우디가 하나가 돼버리면 이런 소국들은 사실 힘의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외부의 어떤 그런 입장을 대변해주면서 내부적으로 또 플레이어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중동 정세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지금 당장 2022년까지 알고 있던 정세하고는 또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면을 보이고 있어요. 아니, 사우디는 일단 이란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리아하고는 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실은 그 사우디가 군비 지출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예멘 전쟁 거의 직접 개입을 그렇죠. 하고 있지만 예. 시리아 반군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원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이제 예.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시리아 반군 그러니까 사우디 측 반군을 그렇죠. 사우디 편에서 서서 이제 그동안 이제 시리아 정부군과 싸우던 예. 이런 것도 아사드 대통령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 인정하고 이제 연 수백억 달러씩 들어가던 예. 이제 그 전비 투자 안 하고 이제 뭔가 우리는 이제 경제 발전 이런 쪽에 전념하겠다. 아, 그럼 지금까지 종교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명분은 다 이제 포기하고 돈 이제 들어가는 거 이제 우리 안 쓰겠다. 이거 그렇죠. 그렇고 이제 상대방은 네. 사우디의 명분을 줘야죠. 이제 지역 내 평화. 예. 예. 이제 뭐 어차피 메카의 수호자라는 것들은 종교적인 명분은 당연히 사우디가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일단 오케이를 하고 예. 왜냐하면 또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시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후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돈은 예.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사우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포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서로 간의 이해관계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예. 그냥 지난 일은 덮어놓자, 묻어버리자라는 예. 분위기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게. 예 항상 그동안에 이 이란, 시리아와 맞서는 예. 어떻게 보면은 자기와 한 배를 탄 라인이 당연히 사우디 예. 그리고 뒤에 이제 이스라엘 예.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있었는데. 뭐 이스라엘도 요즘에 정신이 없고 내부적인 여러 사정에 의해서 그리고 미국과 공개적으로 티격태격하는 입장이 예. 돼버렸고 사우디도 이제 제 갈 길을 이제 가려고 하는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보면은. 그럼 중동이 이번에 미국 입장으로 돌아와서 봤을 때 중동이 이렇게 그 서로 친하게 해서 똘똘 뭉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 똘똘 뭉치게 하는 거는 중국이 그러니까 봐서 아, 미국이 이렇게 4분오열시키는 걸 의도가 있으니 네. 당신들 그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미국이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 당신들 중동 국가들이 다 손해나는 거야. 그러니 똘똘 뭉치자 이렇게 하는 걸 중국은 그럼 그걸 의도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중국은 사실 그동안에 자기들의 영향력 힘에 비해서는 철저하게 중동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관계만 이제 치유해 왔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도 어느 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세력을 투사하거나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를 기피해요. 예. 왜냐하면 아직 갈 길이 꽤 떨어져 있는 멀은데 예. 지금부터 막 끌려 들어가서 복잡하게 그런 관계 얽히면 이제 예. 국력을 낭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중국의 입장이 변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중국은 여전히 이제 경제적인 관계 위주로 바라보는데 중동에 있는 주요 플레이어들이 중국을 끌어들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 거꾸로. 거꾸로. 아.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예. 만약에 더 끈적한 관계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맞는 것인지. 중동이라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예. 뭐 미국이나 많은 나라들이 끌려 들어와 가지고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봤단 말이죠.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 관계를 이익을 극대화하고 예. 거기서 일정 부분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정도 수준이지 예.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싶어하지는 저는 않는다고 저는 봐요 보면은 예 그런데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우디는 더 이상 안보를 우리를 보장해 줄 것 같지가 않고 예.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고립무원이지 않습니까 예.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 예. 여기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더 이상 예. 이제 국민들의 불만을 그냥 눌러놓을 수는 없으니까 예.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돌파구를 찾을 때 그냥 다짜고짜 사우디와 손잡는 모습보다는 예. 뭔가 중국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서 이제 미국, 유럽 많은 나라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면서 예. 자국의 어떤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동상이몽을 꾸는데 거기에 중국이라는 카드가 나쁘지 않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도 사실 석유 매장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네. 군사력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네. 미국하고 한때는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맹방이었죠. 그래서 팔레비 그 왕조 있을 때는 미국하고 서로 그 짝짝꿍이었었잖아요. 예, 유일하게 뭐 F-14를 운영하던 나라니까요. 미국이 이란한테 F-14도 줬나 보죠. 네. 그런데 팔레비가 이제 그 호메이니한테 쫓겨나면서 예. 그때부터 이제 갈라서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우디하고도 이제 갈라선 건데 이란이.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란을 얼마 전에 핵 합의도 이제 그 다시 복원하고 예. 그래서 사이가 좀 좋아지려고 미국도 좋아지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원수처럼 지내지 말자라고 하니까는 사우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기분 나빠했던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이란과 사우디가 합쳐지느니 예. 더 이란과 이란을 제재해서 풀어주고 뭐 이렇게 좀 그 이란과 좀 교류를 합의를 하는 네. 국교를 정상화하는 네. 그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은 그럼 미국은 생각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그게 어떻게 네. 현실론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죠. 이왕 이렇게 된 그러니까. 상황에서 중국한테 뺏길 바에야. 오히려 그렇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40년 동안 그럼 그렇게 일관된 정책을 펼쳐가지고 네. 과연 얻은 게 뭐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 명분을 만회할 만한 뭐가 없는 거죠. 뭐 이란이 어떤 레짐 체인지가 됐다든지 네. 뭐 아니면 이란이 스스로 이제 뭐 핵에 대해서 이제 투명하게 우리 가겠다. 라고 뭔가 명분 카드를 던져줘야 미국 예.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가야 되는데 예.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미국이 항복하는 예. 이제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예. 미국 의회가 그거를 당연히 이제 볼 수는 없는 거죠 보면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동맹국들이 그 사이에서 뭔가 명분을 세워주고 예. 여러 가지 다자간 외교 속에서 틀을 예. 갖춰갔을 텐데.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또 이란이 그 러시아에 대해서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또 대량으로 지원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도 네. 나서기가 상당히 애매한 입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틈을 이제 이란이 이제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나름대로 안전을 확보를 했다. 특히나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두려운 거는 이스라엘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 가지고 자기들의 핵시설이라든지 전략적 시설에 대한 타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란과 사우디가 합의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란은 이제 그런 두려움에서 확실히 벗어나는 또 어드밴티지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공습하려면 이란 그 사우디를 지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는 사우디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모른 척할 수 있었는데 예. 이제는 모른 척 안 하겠죠.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 위급한 상황이 되면 직접 공격을 해서 때리겠다라는 예. 카드를 이제는 쓸 수가 상당히 어렵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 미국이 그러면 어쨌든 사우디가 저렇게 태도가 좀 변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미국이 먼저 그러니까 등을 돌린 것도 있지만은 있죠. 예.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아니죠. 중국한테는 미국이 굉장히 독한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험한 예. 말을 많이. 중국도 물론 많이 하지만은. 예. 근데 사우디가 저렇게 미국을 등 돌리고 중국 쪽에 악수를 청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오히려 좋은 말만 하던데. 말을 할 수가 없죠. 지금 만약에 말을 더 했다가는 예. 이제 정말 이제 중국 품으로 이제 러시아 품으로 이제 확실하게 달려갈 수도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이를테면 사우디도 그걸 아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사우디가 이를테면 자국의 방위 산업을 되게 강화하고 싶어요. 안보를 예. 위해서. 그러면 예. 예전에는 미국제 전투기, 미국제 탱크, 미제 아니면은 이거를 해줄 나라가 없었는데 예. 지금은 중국이라는 대체 카드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더 밀어붙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코너까지 밀어붙이면 사우디가 완전히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사우디도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항상 그 공개적으로 봤을 때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는 끈끈하고 예. 실제로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제 미래 투자에 대해서 핵심 파트너는 여전히 다 미국 기업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실리를 찾는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너희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고 네. 우리는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끊임없이 보내는 거죠.
양쪽에 다 밀당하면서 실리 외교를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우리 생각했을 때 이제는 친미에서 친중으로 돈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중동 국가들은 모두가 이제 자국 이익 극대화를 통해서 예. 아주 복잡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순을 이제 밟고 있는 거죠. 예측 불허입니다. 야, 사우디가 그러고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 물론 그게 당연한 거지만은 서로 잘 이용하면서 그 역학 관계를 잘 이용하면서 충분히 그야말로 이 그 이 이익을 챙기는 네. 굉장히 영리한 그 지금 전략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위험천만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빈살만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이제 왕자들이나 다른 네. 경쟁자들 뭐 내부에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네. 있는데 확고하게 내가 그런 문제에 신경 안 쓸 수 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진 않을 건 상황이거든요. 또 달랠 건 달래고 또 국민들 역시도 뭔가 한다고 그랬는데 뭐가 바뀌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세금이 없다가 예. 이제 뭐 부가세라든지 예. 여러 가지 세금들이 점점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중국이 나토하고 이제 쿼드 그 서방세계 나토와 쿼드 동맹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일종의 안보 동맹이잖아요. 여기에 예. 사우디가 그러니까 준회원으로 그 가입하겠다. 회원으로 가입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예. 살짝 그러니까 그게 미국 보라고 그럼 하는 건가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군사적으로도 안보 동맹인데. 안보적으로도 예. 우리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지금 사실은 유라시아 대륙. 미국은 해양 세력이잖아요. 유라시아 대륙에서 반미가 하나의 명확한 라인으로 서는 거는 미국이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예. 러시아는 사실 그거를 되게 하고 싶어했는데 시간이 한 20년쯤 지나니까 지금 은근슬쩍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러시아, 중국, 이란이라는 어떻게 보면 유라시아 대륙의 상당히 큰 나라들이 예. 삼각동맹을 지금 형성을 한 상태인데 느슨하지만 예. 거기에 사우디가 붙어버리면 이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악의 그러게. 이제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안보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여차하면 여기도 우리 관심 있어라는 네.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준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제 간을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유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던 유로파이터를 우리가 추가로 사겠다라는 그렇죠. 예, 시그널을 또 보내주는 거죠. 미제 전투기가 아니고 유럽제 전투기를 사겠다. 그 전투기 같은 거는 그냥 비행기뿐만 아니라 관제 체계나 뭐 이런 것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전투기를 사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 유럽 전투기 특히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떨어지고 네. 여러 가지 유럽 내부에서도 지금 퇴출되는 이제 그런 단계거든요. 아, 예. 전략적인 게 전략적인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걸 뭐 꼭 무기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유럽 너희들 방위 산업 키우고 싶으면 우리한테 잘 해라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그 중동에서 튀르키예가 또 강국이잖아요. 요즘 네. 뭐 지진 때문에 거기 뭐 정신없긴 하는데 여기가 그리고 역사상 뭐 지금 인플레가 거의 뭐 거의 80% 막 50%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네. 여기는 지금 튀르키예 여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이 얘기를 그 경제적으로 배워야 되는 건 반면 교사를 삼아야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튀르키예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는 네. 자 1970년대 80년대 봐라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을 봐라. 특히 예. 대한민국의 나라를 봐라.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봤잖냐. 예.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상황에서 수출이라는 것들을 볼륨을 키워놓음으로써 예. 한순간에 이제 그것들을 극복을 하고 그렇지. 결국은 이제 안정적인 국가로 성장을 했다. 예.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항상 주장하는 게 지금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리면 우리 수출 산업 다 죽는다. 그거는 서방의 부자 나라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는 오히려 이제 금리를 낮추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수출을 해가지고 지금의 적자를 이제 감내를 하고 감으로써 수출 산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미션이다. 물가 올라도? 예, 올라도.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그게 사실 참 위험천만한 예. 예, 방안이고 어떻게 보면 리라와 가치는 지금 녹아내렸고 예. 예,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튀르키예를 보면서 경제적으로 뭐 우리가 따라해야 될 것은 없고요. 물론 그렇겠죠. 예,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어떤 그 독자적인 정책에 대한 예. 리스크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천만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보면은. 예, 미국과 다른 길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라는 생각이 종종 들긴 하지만 예. 정반대로 간 길이 사실은 튀르키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다 금리 올릴 때 우린 금리를 낮추고 예. 예. 그럼 금리 낮추니까 뭐 달러 저
튀르키엘 리라와 가치는 폭락을 하고 그럼 국민들이 어려워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최저임금 2배 인상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또 모면하려고 넘어가는데 뭐 구매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예. 국민들의 불만은 또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의 스텝들이 꼬이면서 국가를 상당히 지금 이제 위험천만한 곳으로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물가 인상 인플레를 극복하려면은 뭐 일단 일정 수준의 고통은 감내해야 되는데 예. 그거 말고 우리는 그 반대로 오히려 금리를 내려서 수출을 갖다가 더 가겠다. 그렇죠. 그리고 당장의 이 금리 인상이란 고통을 국민들이 벗어나게 해주겠다. 네. 이게 이제 거꾸로 살이 돼서 돌아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타이밍이 정말 안 좋을 때 최악의 상황 때 네. 그런 전략을 이제 펼친 게 예. 잘못된 판단이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저항하던 이제 중앙은행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연달아 갈아치우면서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예 에르도안 네. 대통령 말만 따르는 사람들로 지금은 이제 풀 라인업을 채운 거죠 보면은 브레이크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가다 보니까 당장 올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야당 단일 후보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뭐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연임을 장담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터키의 통화 정책을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의 통화 정책을 이제 대통령이 행정부가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놔둬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갖자 중앙은행장을 내 말 안 듣는 사람 안 돼. 내가 금리 내려야 되는데 왜 올리려고 그래. 물가가 지금 문제야. 이렇게 하니까는 지금 몇 사람을 갈아치웠습니다. 박살이 났다. 예. 알겠습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